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. 첫날 광주에서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7명이 적발됐는데 강화된 규정에 따른 첫 면허 취소와 정지 사례도 나왔습니다. 단속 현장을 고우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.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, 40대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됩니다.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99%. 면허 취소고요. 전에는 0.10부터 취소 수치인데 지금은 0.008부터 면허 취소. 또 다른 음주 단속 현장. 20대 운전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붙들려옵니다. 경찰차를 보고 주행랑 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33%. 하루 전만 해도 훈방됐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.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 취소는 0.1%에서 0.08% 이상, 면허 정지는 0.05%에서 0.03%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. 하지만 엄격해진 규정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. 광주에서 1시간 만에 면허 취소 3건과 면허 정지 4건 등 모두 7건이 단속됐습니다. 소주를 한 잔만 먹어도 정지 수치가 나옵니다. 이렇게 술을 입에 대면은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많이 심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. 경찰은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